불을 다스린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정복했듯이 인류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가져다 준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강철입니다. 철을 발견한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강대국을 만들며 철기시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인류는 미래 생존을 위해 친환경 강철, 그린스틸로 가는 또 한 번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미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단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지금까지의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C, Connect는 초고속 인터넷을 통한 세상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A는 Autonomous, 바로 자율주행을 의미하는데요. 지금까지 완성차들이 일관되게 운전의 재미를 추구해왔지만 자율주행에서는 운전 자체가 사라집니다. S, Shared and Service는 공유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자동차는 소유의 가치를 추구했었죠. 이제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중시하는, 소유에서 경험으로의 거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큰 의미가 있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E는 Electrification, 바로 전동화인데요. 기존 내연기관차의 상징이었던 엔진이 모터와 배터리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동차 기업은 어디일까요? BMW? 테슬라. 맞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 매출의 1%도 되지 않는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공용 기업들을 압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를 상징하는 케이스는 전기차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바로 무거운 중량입니다. 최근 한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중량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고용량 배터리 때문이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많이 넣을수록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겠죠. 하지만 배터리를 너무 많이 넣으면 중량이 증가해 오히려 전비가 떨어집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1,500kg 승용차 기준 무게가 10% 감소하면 연비는 4에서 6%, 가속 성능은 8%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차량이 가벼워야 전비가 높아지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차체 경량화 기술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자동차용 경량 소재 시장은 오는 2025년 993억 달러 한화로 약 138조 3,944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차체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차량 경량화를 위해 구조 설계 개선, 신공법 개발, 경량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1위 테슬라가 선택한 것은 스틸보다 3배 가벼운 소재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차체 생산도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금속 패널을 용접해 연결하는 것이 아닌 기가프레스라는 초대형 설비를 이용해 70여 개로 구성된 후방 차체를 하나의 부품으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대한 붕어빵 틀로 차를 찍어내는 것과 같은 원리죠. 부품을 용접으로 이어붙이는 그런 과정을 없앤 만큼 경량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자동차사, 소재 및 가공기업, 대학,
및 연구소의 컨소시엄으로 슈퍼 라이트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탄소섬유 강화 복합제 등 다양한 경량 소재를 적용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 차체 무게와 비교했을 때 약 30% 정도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신소재의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비싼 가격이죠. 스틸에 견주어 알루미늄은 2배, 탄소섬유 강화 복합제는 약 10배 비쌉니다. 하지만 신소재 가격이 하락하면 스틸은 가격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사들은 차체 경량화를 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경량화는 두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무겁기 때문에 차체가 가벼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볍게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차체는 사고 시의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서 탑승자의 안전을 지켜줘야 하고요.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배터리 파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차체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은 철강 업체들의 주도로 미래 철강 차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드,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철강 업체인 아르셀로미털과 포스코 등 글로벌 철강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안전기준 조건 아래 철강을 사용해도 내연기관차 대비 약 35%의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검증했죠. 그래서 AK스틸, SSAB, 포스코 등 글로벌 철강 회사들이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차량용 초고강도 강판입니다. 포스코는 자체 기술로 가볍고 또 얇으면서도 강도가 높은 초고강도 강판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초고강도 강판은 최근 자동차 차체 소재로 이용하는 알루미늄보다 3배 이상 강합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1톤가량의 준중형차 1,500대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대비 소재 가격을 3.5배 줄일 수 있어서 생산 비용도 낮출 수 있죠. 특히 초고강도 강판은 환경 친화적입니다. 철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이 알루미늄 대비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전비의 자동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단히 적극적이죠. 2030년까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가 친환경차가 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최근에는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캐나다 등 탄소 중립을 선언한 주요 국가는 2035년을 기점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130년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모빌리티 전기차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틸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 소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구동 모터는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중요한 부품인 것이죠. 구동 모터에 쓰이는 전기 강판은 규소가 함유된 특수 강판인데요. 모든 방향으로 전력 손실이 균일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동 모터에 에너지 손실을 억제하는 핵심 소재로 꼽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술을 가진 철강사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국제철강협회에 가입된 181곳의 철강사 중 단 14곳만 생산이 가능한데요. 특히 중국의 보무철강, 일본의 일본제철, 그리고 한국의 포스코 등 무려 8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기 강판의 두께가 얇을수록 전력 손실이 적을 텐데요. 포스코는 두께를 0.15mm까지
초극박 전기강판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배터리팩, 수소연지 분리판 등 스틸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맞춰 글로벌 철강 기업들도 혁신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르셀로미탈, 일본제철, 티센그룹 등에서 모든 탄소 중립 활동을 아우르는 친환경 브랜드를 런칭하고 친환경 스틸 생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스코도 탄소 중립을 위한 3대 브랜드를 런칭하고 철강 산업의 저탄소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혁신 엔지니어이자 실용적 환경주의자인 빌 게이츠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우리 앞에 두 개의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510억과 제로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510억 톤. 2050년까지 이 숫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하지만 한 기업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사와 완성차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린스틸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그린스틸 미래의 생존 코드다.